오늘은 그 집에서 손톱이 찢어졌을 때 응급처치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샵에서는 그 실크를 이용해서 손톱을 길이 연장도 하지만 손톱이 찢어져서 살에 손톱이 덜렁거릴 때 그럴 때 실크를 이용을 하는데요. 실크 천이 있고 또 실크 가루가 있어요. 그리고 또이젤 타입 글루가 있고 그다음에 골드 글루가 있고 뭐 실버 글루도 있고 글루가 있는데요. 이런 제품을 사용해서 저희들이 살에 붙어 있는 부분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원형 그대로 데일밴드처럼 붙여놓는 그런 방법을 시술을 하고 있는데요. 샵에 오셔서 하실 때도 피가 나는 상태에서는 시술하기가 사실 어려워요. 왜냐하면 피가 멎은 상태에서 와야지 시술이 되지, 피가 나는 상태에서는 이게 그 글루가 굳어지면서 열감이 생기기 때문에 더 상처가 깊어질 수 있으니까 오실 때는 하루 정도 지난 상태에서 상처가 나서 하루 정도 지난 상태에서 오셔야지 시술을 할 수가 있고요. 집에서도 마찬가지 피가 나지 않는 지혈을 한 다음에 사용하시는 게 좋은데 샵에서는 이제 전문적으로 이렇게 지혈제들이 있어요. 요 보면은 네. 리퀴드 타입으로 해서 지혈제가 있어서 상처가 났을 때 피를 빨리 먹게 하는 그런 제품들이 있는데 상비약으로 집에다 놔두셔도 아마 괜찮으실 거예요. 옛날 부모님들 같은 경우는 갑오징어 뼈가루를 이용해서 지혈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렇게 지혈 제품들도 있고 집에서 마데카솔 분말이나 이런 거를 이용해서 지혈을 하신 다음에 피가 나지 않을 때 이제 사용을 하셔야 되고 또 살하고 분리되지 않은 상태 끝에 손톱이 살짝 나간 상태면은 그거는 이제 바로 시술이 가능한데 집에서는 쉽게 이 실크나 이런 제품들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키친타월 또는 이렇게 화장지 그리고 이제 순간접착제를 이용해서 하시면 되는데요. 뭐 다이소나 일반 마트에 가도 순간접착제는 파니까 그런 걸 이용해서 어떻게 하는지 그냥 이렇게 화장지를 조금 뜯으셔가지고 네 손톱에 손톱에 붙이시는 거예요. 자, 보시면 손톱이 지금은 살하고 붙어 있지 않은 이 부분이 이렇게 깨져 있는 상태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그냥 바로 화장지나 키친타월을 이용해서 화장지는 조금 약하니까 잘 찢어지거든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거보다 키친타월 같은 경우는 좀 찢어지는 게좀 덜해요. 이렇게 결이 좀더덜 찢어지기 때문에 요런 거 이용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임시적으로 붙이시는 거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샵에 가셔서 하셔야 되지만 내가 당장 머리카락이 끼거나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붙이는 거니까 순간접착제에다가 종이를 올려서 이렇게 붙여주셔요. 그리고 다시 한번 순간접착제 이게 이렇게 그통 타입으로 된 거는 짜서 튜브 타입으로 된 거는 짜서 쓰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 불편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붙일 때 순간접착제로 이렇게 붙이시고요. 순간접착제가 살에 닿으면 물에 딱딱해지면서 물에 적시면 또잘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 부분만 이렇게 플라스틱에다 붙은 순간접착제는 잘 떨어지지 않거든요. 손톱도 플라스틱과 같은 그런 비슷한 성분이니까 이렇게 하셔가지고 붙이시면 돼요. 마른 다음에 그리고 나서 갈아내주시면 되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집에서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다이소에 가니까 글루도 괜찮은 걸 갖다 놨고 젤 타입도 젤 브러쉬 타입도 잘 갖다 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지금 갖고 있진 않으니까
같은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양도 작고 쓰시기에는 괜찮아요. 저희들이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좀 가격대가 비싸서 요거 같은 경우 한 2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그거보다는 그냥 임시적으로 집에서 쓰시는 거는 그냥 다이소에서 간단한 거 구입하셔갖고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굳은 다음에 그 다음에 화일링을 하셔야 되니까 조금 이따가 굳은 다음에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네, 이제 어느 정도 굳었기 때문에 제가 화일링을 할게요. 집에서 화일은 갖고 계시니까 네, 화일 이렇게 하셔가지고 너무 많이 하시면 아까 그 찢어진 부분까지 손대시게 되니까 그냥 임시적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리카락이 붙는 거를 끼거나 이러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살짝만 위에 거친 부분만 제거한다 생각하시고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갈아주시고 자 보시면 보세요. 네, 괜찮죠? 임시적으로 해놓은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에서 간단하게 이렇게 해놓으시면 머리 감을 때 끼일 염려는 없으실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샵에 가셔서 다시 손톱을 만들어 놓으시면 되거든요. 젤로도 가능하고 아크릴로도 가능하고 그 다음에 실크로도 가능하니까 가격대는 아마 한 7,000원에서 2만원 안쪽 한 개에 시술하는데 그 정도 가격은 받을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손톱이 짧아지는 게 싫고 아픈 게 싫으신 분들이 이렇게 작업을 해놓으면 좀 더 예쁘게 모양을 다듬을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당장 아픈 것보단 낫잖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이렇게 임시적으로 하시고 샵에 방문하셔가지고 관리를 받으시면 고통받지 않고 네 손톱 찢어져가지고 어떻게 자를 수도 없고 이런 상황에서 고통받지 마시고요. 이렇게 임시적으로라도 작업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네, 잘 하시고요. 아프지 않게 잘 관리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나요?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또 구독 눌러주시고요. 궁금하신 게 있으면 항상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